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역사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불의의 문제 또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탄식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선은 예언서이지만 역사의 어느 나라나 민족 또 혹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예언의 내용보다도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심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불의한 모습 속에 전혀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던집니다. 이런 의심은 불신에서 나오는 의심이 아닙니다.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심 자체에서 나오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 의심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또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심은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의심. 그런 의심들은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가져오는 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계선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의심을 던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은 만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심, 바로 하박국이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되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던지죠. 그것이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득한 불의와 폭력, 그리고 정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제가 외쳐도 주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항의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의심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의심을 벗겨보니 그 안에 분노와 항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1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박국의 말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심, 또 분노, 이런 항의에 대하여 아주 자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2장을 통해서 내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1장, 2장 1, 2절에 보면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나는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나 너가 원하는 때,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0절에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또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에게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득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고 여겨지는, 하박국이 생각할 때 더 악하다고 여겨지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박국을 매우 놀라게 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당시 유다 사람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하박국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이 하박국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1장에서 하박국이 던진 어떤 의심,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건 거룩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그런 악이 판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부르짖음은 의의 반쪽밖에 되지 못해요. 제가 반쪽이라고 딱 단정하는 것은 무슨 뭐 단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박국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이건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주장이 하박국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면 나는 옳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하박국은 세상에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하나님께 된 교만이고 도전이죠.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매니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이 불편 안 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불의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때,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자기가 정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불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다 옳은 게 아니죠. 그는 반쪽 의예요. 반쪽 의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분열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가 가장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많아야 두세 개 교단밖에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분열이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수백 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붙인 교단이 수백 개.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 안에 정말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중요한 분기점들을 보면 다 옳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두 갈래로 나눠지죠. 정의를 부르짖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그런데 이 정의를 부르짖는 쪽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정의를 부르짖는 쪽이 옳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의를 부르짖는 쪽에서 또다시 정의를 부르짖고 또다시 정의를 부르짖고 거기서 핵분열이 됐어요. 핵분열처럼 돼가지고 수백 개의 교단이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롭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사람들이 또 보니까 너도 좀 더러운 것 같아. 너도 더러워. 그러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면서 핵분열이 이루어지고. 그건 뭡니까? 의로운 주장 자체, 그 단계까지는 옳은 거예요. 하박국이 1장 단계까지 옳은 거예요. 근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에까지,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방식,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의미다라고 주장할 때 그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의의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함정이에요. 교만이죠. 유럽 대륙에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저는 역사를 배울 때는 퓨리탄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보니까 퓨리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와서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수많은 인디안들을 핍박했어요. 인디안들이 그 땅에 정착할 때 얼마나 도와줬어요. 근데 그들을 보호구역으로 가둬놓고 땅을 다 차지해버렸죠. 북미 대륙에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지는 다 함께 공유했어요. 토지는 하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개인 사유 땅이 없었어요.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자기 땅을 구획을 짓기 시작하고 서부 개척을 하면서 전부 개인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더 의로웠을까요? 토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디안들이 훨씬 더 퓨리탄보다 더 퓨리탄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교리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보스턴 지역으로서 시작해서 저 필라델피아까지 지금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가면은 MEC라든지 이런 계열의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의 총기 사건 났을 때 총기 학교에서 총기 사건을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한 부모들이 있죠. 유명한 그 MEC 교도들이죠.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청도교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내쫓은 사람들.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더 순수해요. 퓨리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순결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퓨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주장을 하면서 반쪽 의의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 3장 20절까지에 나타난 의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예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의. 그런데 3장 21절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의예요. 재앙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의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짖는 의만 보면 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멸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예요. 또 다른 차원의 의죠.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도 의의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던 그 항의 속에
사실은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장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옳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장 빨리 속히 자기가 정한 때 자기가 정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심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으로 심판할 건데, 그러니까 하박국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때가 아니라 내 때 될 거야. 기다려. 그리고 2장 마지막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진정한 의인은 의로운 주장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든 아시리아로 심판하시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싫으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내가 보기 싫으면 세상에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와야 되고 나에게는 천국이 임해야 돼요. 말은 다 맞는데 그 속에는 무서운 자기의가 숨어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 방법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상대방에서는 작은 허물이 발견돼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해야 돼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죄가 발견해도 한없는 은혜가 발견돼야 돼요. 성경을 인용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심판의 구절이 적용이 되고 자신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구절이 적용이 돼요. 교만인 언제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만 더디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재앙을 내리시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세상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을 창조하신 죄 가운데 있지만 그 백성을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우리의 차원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주장을 하면서 불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모순이죠. 우리는 의로운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이 하나님과 그 깊은 토로 가운데 대화를 하면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했지만 2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마치 욥이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을 탓하면서 토로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42장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박국도 1장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를 하다가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3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합니다.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짐작하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립니다. 그러나 그 닥칠 재앙의 날을 저는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린 처분을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의 수확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앙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탓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는 의심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확신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는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1장에서 그의 탄식과 그의 항의가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한 걸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어떤 분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만 움직여요.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1장 아주 초반부에 있는 기도를 하는 분들, 하나님 좀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움직이십시오. 오늘은 여기입니다. 내일은 저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시하며 막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 분노가 아니라 평안, 조용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는 게 뭡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내 자신이 의가 아니기에 나는 재앙받아 마땅할, 진노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내 앞에는 재앙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 저에게는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즐거워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 재앙의 한복판에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고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의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인간의 제1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 경건 생활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나는 비참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최고의 경건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삶이 있어요. 사실 저도 다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에 가책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정말 하박국의 이 말씀, 이 고백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한복판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박국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즐거워했다는 것이 소의 외양간에 소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이 주는 그 고난의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즐거움,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즐거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죠. 교만한 자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하박국의 고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불의를 보고 우리는 탄식하고 또 저항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쪽 의예요. 의로운 주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진정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이 힘있게 뛰듯이 세상 한복판에,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힘있게 뛸 수 있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항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던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고 분노가 평안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항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 좌절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씻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의를 위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변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에 가득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 확신에 가득한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노가 가득한 우리의 기도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보지 못하며 불의를 보지 못하며 교만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며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죄, 우리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진리위에 바로 선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무너져버린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과 탐욕, 거짓과 방탕과 헛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참된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차세대들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분노와 좌절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의로움을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를 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로 가득한 이 땅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의 젊은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젊을 때, 젊을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세계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참된 종교개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를 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공로와 어떠한 것을 주장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심을 덧입으로만 덧입는 의로움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참된 의의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모든 우상들, 헛된 지식들,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잘못된 교권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제도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진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잘못된 관습, 제도,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변화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부정 떠나게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얼룩진 모든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며 의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탓하며 의로운 주장을 하며 나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에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지고 우리 모든 소유를 다 상실하고 심지어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이 하박국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한 헛된 교만에서 내려놓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탓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고 분노가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항의가 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올바르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잘못된 교권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명예욕, 자리에 대한 탐심, 자신을 드러내는 것, 물질주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참되게 섬기는 진정한 개혁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또 우리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의에 갇혀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중심, 자기만족, 자화자찬을 벗어버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선하시게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와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대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처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불안정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위에, 다음 세대 모든 대학 청년부 위에, 또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